오늘은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이용한 멜로디 만드는 방법과 스케일 포지션의 제약 없이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멜로디를 각각의 포지션에서 만들어보고 실제 연주에 사용해봄으로써 기타에 반응하는 시각적, 청각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포지션에서 단순한 멜로디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멜로디를 조금씩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들어본 펜타토닉 멜로디 라인을 블루스 백킹 트랙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루노트와 마이너 펜타토닉 블루스 릭 응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